최은영 증인 겸무시했습니다. 좌초하는 배 안에 아이들을 두고 가장 먼저 뛰쳐나온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최은영 증인께서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아, 그리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은 법적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은영 회장 재임 당시 지금 한진해운이 최은영 회장 재임 당시 비싼 값의 용선료 계약의 발목을 이제 크게 잡혔죠. 재임 기간 동안에 그래서 부채율이 155%에서 1445%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증했어요. 그렇게 경영 실패를 해놓고 이제 한진해운이 난파 상태에 이렇게 몰아넣은 상태에서 253억에 달하는 이제 보수나 또 배당을 챙겨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겁니다. 2014년 10월에 한진그룹에서 기업 분리를 해서 유스홀딩스 지금 회장을 맡고 계셔요. 또 얼마 전에 자유협약 체결 직전에 일가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유스홀딩스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께서 유스홀딩스 주식을 내놓으라 하니까는 그것은 뭐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진해운과 별개다 맞습니까, 증인? 상법상 한진해운과는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예, 상법은 그렇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2013년 말 그만둘 때 한진해운에 대한 유스홀딩스 매출의 의존도 부분은 38%였습니다. 지금 2년 9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그것을 16%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저기 그 유스홀딩스 지금 있는 사이버 로직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사이버 로지텍? IT 어디 IT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운 물류 항만 IT. 그렇죠. 한진해운 전산 시스템 담당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유스 SM은 뭐 하는 회사예요? 한진해운의 선박 관리와 운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원도 교육하고요? 네. 또 유스 로지스틱스는 뭐 하는 데입니까? 물류 회사입니다. 뭐 하는 물류 회사입니까? 어디에? 토탈 물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 망쳐놓고 알짜배기 기업을 쏙 빼서 만든 지주회사죠, 이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진해운, 한진항공, 한진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받아서 아까 뭐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0에서 70%의 일감 몰아주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법을 따지시기 전에 한진해운의 파국에 결정적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파산하는 회사 남겨두고 알짜배기 빼내서 지금 거기에 또 한진그룹에 의존 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분이 당연히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스홀딩스가 지금 자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최은영 증인? 시총 1900억 정도입니다. 한 4800억 되죠 전체? 그건 매출입니다. 매출입니까? 매출이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최은영 회장은 법적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다투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가 좀 묻겠어요. 산업은행장님. 예. 이때 2014년 계열 분리일 때 보니까 공시를 안 했더라고요. 공시를. 그러니까 이게 공시를 하게 되면은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이 한진해운의 부실이 더 커지는데 알짜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내용 파악해서 오후에 보충 질의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 분리하기 전에 빚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산업은행, 국제은행 눈꺼리로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모지 뭐예요 이게? 알짜배기 기업 회사 다 망쳐놓고 알짜배기 기업 빼나가는 거 공시도 안 한 채 눈 감아주면은 또 국제은행이 그게 공공이지 그게 책임을 면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